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반사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정유업계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간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8% 급등하면서 배럴당 10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7월 이후 최고가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원유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유가 급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러시아는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만큼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유가 안정을 위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비상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지만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비용이 늘면서 수익 특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비상 체제에 돌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업계는 반사의 기대감이 커지는데 최근 대형 정유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유가 상승은 수요 증가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 불안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유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정유주의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하지만 석유 제품 수요가 위축되면 정제 마진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탐사, 시추, 생산을 하는 해외 석유 업체와는 달리 국내 정유회사들은 정제, 판매 중심이라 유가 상승폭만큼 석유 제품의 가격이 오르지 못하면 오히려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원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건데 실제 지난 2012년 국제 유가가 110달러를 웃돌았을 당시도 국내 정유 4사는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황규원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정유사들은 그동안 중동산 원유보다 저렴한 러시아산을 수입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영향으로 원유 수입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유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수요 감소와 비용 증가 등이 정유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에너지를 무기로 삼을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